취직 자리가 없다. 일자리가 없어. 요즘 PD 수첩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신년 계획으로 청년을 위한 나라에 있는가를 보다가 대기업의 일자리는 뭐 줄고 있는데 졸업자들은 더 많다고 하네요. 그 대학교 졸업자들이. 아, 이건 뭐 대학 졸업자들이 너무 많다. 일자리가는 줄어드는 맞는 것 같고, 우리 아버지는 건설 현장 기술자로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한다, 안 하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사 현장 일을 했으니 느낀 바가 있었죠.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,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환경이 좀 아닌 경우도 있다. 거칠게 살아오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핑계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. 그냥 막 무작위로 일을 하신 분이니까. 오늘 배달을 점심때 오토바이로 했는데 아까 영하 7도 8도였나? 점심때 잠깐 나가서 1시간 정도 좀더 일한 거한거 같은데, 예, 중심가 외곽까지 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뭐 음식 픽업하러 갔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대략 한 2시간은 걸린 거 같고 19,000원 벌었어요. 너무 추워서 소변을 봐야 되겠는데 볼 데도 없고, 개방 화장실 검색해보니까 한 10km 거리에 있더라고요. 그 열려있는지도 모르겠고. 그 예전에 취업을 했었던 오피스텔에 갔었는데요. 거기는 1층부터 3층까지가 상가여서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. 1층만 잠가놨죠. 그 노가다는 사람들이 막 더럽게 해놓고 간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. 그 회사 사람을 뽑았다고는 했는데 잘 다니고 있을까. 또 구인 공고 올라왔더라고요. 나도 4개월 하다가 더럽게 피곤하고 짜증나서 그만둔 곳이었는데 이 사람도 반년도 못 버텼구나 싶더라고. 주 5일 근무이고 업무는 별로 없는데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 야간에는 법정으로 잘수 있는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. 한 6시간 정도. 그 사실은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간 거고 공부하려고 한 건데 뭐 경비라던가 시설 관리를 마찬가지로 새벽 2시, 뭐, 5시, 뭐, 와가지고 문 두드리는 사람, 전화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.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. 실제로 2시, 3시 가보면은 술판 벌여놨어요. 남자, 여자 한 4명. 매일같이 그렇게 떠들더라고. 공동주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좋다 좋다 그러는데 주민 잘못 만나면 방법이 없어요. 독거노인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. 거기다가 소방 수신기 오작동 그 외기하고 통하는 곳은 방수형 감지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했는데 됐다 그러더라고. 그 몇천 원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공짜로 받은 옛날 그 비방수형이 있으니까 그걸 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울릴 때마다 바꾸라는 얘기지. 그 울리면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나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. 아, 정말 그때부터 그만둘 생각을 했었고. 그렇게 몇번 두드리고 전화 오게 되면은 잠못 자게 됩니다. 그래서
술 마시고 소주 먹고 억지로 자서 그런가 뱃살도 엄청 늘고 몸은 더안 좋아졌어요. 그리고 그러면 차라리 근무 시간을 조정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거절. 그래서 정말 도망치듯이 퇴사를 했었고 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, 이 회사가.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대부분 뭐 어디나 있었지만 낙하산들이 또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지적하는 경우가 있고 확실히 아는 거를 내가 아는 걸 설명을 해줘도 묵살하기도 해요. 뭐법 얘기하면서 어디서 좀 들은 거 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최소한의 양심, 안전장치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예전에도 소방 피난 장비 법적으로 설치만 하면 된다. 동작은 안 되어도 된다고 하더라고. 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. 근데 소방서 점검이 나와도 소방서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. 설치만 돼 있으면 됐다. 누가 이거 이용을 하겠냐?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사회인가?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러죠? 나도 옛날에 건설 현장 가면은 옆에 거기가 소방 기계 파트였는지 위생배관 파트였던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 보여요. 이렇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눈에 띄는 젊은 사람들 몇명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한 번, 두번 보이고, 그다음부터 여건이 안 보여요. 딱 봐도 같이 댕기는 그 선배라는 분들, 적어도 20, 3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분들은 이 청년한테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습니다. 이 청년은 군대에 갓 전입은 이등병처럼 굳어가지고, 그냥 쫓아댕기기만 해요, 졸졸졸졸. 아무 설명조차 없이, 뭐 가져오라고 해요.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.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장비나 자재를 가져오라고 하고 모른다고 소리 지릅니다. 이게 말한 어떤, 내가 말한 어떤 말 같지도 않은 환경이죠. 옛날에 공사 한 1년하고 2년 차 정도 됐을 때 파주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소장이 공사 소장이고 일을 엄청 오래 하신 분이죠. 2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. 그 나보러 갑자기 도면 보여주면서 저기 어디에 오도리바에 가가지고 이거를 치부해라 그러더라고. 오도리바가 뭐야? 계단참이라고 있죠.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 계단이 없는 쉴수 있는 공간. 계단참을 오도리바라고 하던 계단참이란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도 왜 그거를 모르냐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잖아. 아는 줄 알았대. 요즘에 뭐 대학 나와가지고 노가다판에서 몇년뭐 경력 쌓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을 테고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이 노가대 공사판 인부 흙 먹고 다치고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길빵 담배 피고 침 뱉는 사람으로 인식했었는데 일자리 없는 이유는 쏠림 현상이겠죠. 그 쏠림 현상의 원인은 획일화된 교육, 획일화된 목표. 부모님들의 목표죠. 꿈이고. 부모님과 미래 배우자들의 이상향이 원인이 아닐까 싶고. 그리고 뭐 예전에 정부, 어떤 정부 때는 집값이 쌌고, 뭐 지금 정부는 아파트가 비싸고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,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, 가까운 뭐, 아파트 공급이 예전부터 됐다고 하지만, 사실,
80년대부터 90년? 90년대부터 봐도 IMF라던가 서브프라임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거의 10년마다 이런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. 이런 걸 모르고 뭐 정부 탓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.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이렇게 쏠리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뭐 정부 정책으로 당연히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이 얘기를 또왜 하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없는데 대학생 졸업생들은 너무 많다. 그럼 당연히 같은 교육 받아가지고 수능 달달달달 기출문제 외워가지고 수능 본 사람들 그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다 엘리트라서 더 뽑을 순 없잖아. 더안 뽑으려고 하고도 있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남들이 안 하는 쪽으로 빨리 찾아라. 누군가가 일을 줄 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찾아라. 스스로 만들어라. 국가에게 기대지 마라. 그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. 꼰대 같은 소리는 여기까지.